네, 이번 에피소드는 스트락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스트락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니트 스트락트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요게 첫 번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해요. 요게 유니트 스트락트입니다. 그냥 스트락트라고 말을 먼저 지정하고, 그런 키워드가 스트락트예요. 그런 다음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A에다가 dummy struct를 두게 되면 A는 dummy struct를 담고 있는 게 되죠. 그래, 뭐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뭐냐, 별로 용도가 없어요. 별 용도가 없는데, 나중에 unit struct라고 하는 요 녀석을 어디다 써먹는지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몇 달쯤 공부 더 하시면은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플 스트럭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있으면 우리가 투플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투플과 비슷한 겁니다. 투플이 뭐냐니까, 요게 투플이에요. 이렇게 가로 속에 엘리먼트가 하나, 둘, 세개 있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괄호 속에 이렇게 같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같은 데이터 타입의 엘리먼트들이 주름이 들어있는 게 투플입니다. 그런데 이 투플을 이용해서 투플 같은 모양으로서 스트럭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투플 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컬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이전에 유닛 스트럭트라고 여기까지는 같죠. 스트럭트라는 키워드, 그리고 스트럭트 이름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투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데이터 타입, 이러한 데이터 타입, 이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이러한 스트럭트 컬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이러하다라고 지정한 다음에, 실제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 때는, 실제 밸류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요 명칭 가지고 오고, 다음에 특정한 값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얘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럼 화이트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화이트 속에는 이런 게 뭐가 들어있겠죠?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해서, 예. 화이트. 예, 에러가 떴네요. 화이트. 요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뜹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예요. 첫 번째, 요게 지금은 화이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컬러라는 말 있고, 요요요딱 그대로 이거 이대로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이트 점 제로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나요? 컬러의 첫 번째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레드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값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 여기는 255 들어가고, 컬러 점1점 1이죠. 마찬가지 두 번째 엘리먼트 255가 들어가게 되고, 또세 번째 엘리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255, 255, 25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트의 어떤 이 엘리먼트들, 요것들을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접근하는 방식은 단 노테이션, 점을 딱 찍어서 접근한다는 거. 그리고 밑에 좀 다른 거, 오렌지를 이렇게 만들었네. 이번에는 오렌지를 만들었는데, 오렌지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R과 G와 B라고 하는 세 개의 variable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디스트럭처링이라고 배웠던 거죠. 기억나시죠? 디스트럭처링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트럭처링 할때 이런 것도 공부했었죠? 우리가 이걸 안 쓰겠다는 말이에요. R과 B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중간에는 로데시라고도 표현하고, 언더스코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로데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언더스코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요겁니다. 이건 안 쓰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안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 얘만 필요하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oh,
보니까 꺼내고 보니까 하나를 빼먹은 게 있네요. 스트럭처 요걸 빼먹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트럭처도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다른 것만 얘기하고 끝냈네요. 이런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스트럭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스트럭처예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와 달리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키와 이름이죠? 키와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죠? 키 데이터 타입, 키 데이터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와 좀 비슷하죠? 사실상 또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의 클래스의 데이터 부분과 사실상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메소드들도 우리가 나중에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트럭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먼저 보고 메소드가 어떻게 부착이 되는지도 또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데이터 타입. 그래서 스트럭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저 디파인드 User defined.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스트럭트나. 요런 플레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내가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러스트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죠. U32도 우리가 받고, 뭐 I32도 받고, 스트링이라는 것도 받고, 뭐 STR, STR라고 부릅니다. 또 받고, 이게 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 애들은 다 러스트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인데 러스트만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얘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플레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에 대응하는 값을 그러면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밑에 있죠. 이렇게 만듭니다. 플레이어 그래서 네임 네임은 뭔가 어딘가 네임이 있겠죠. 여기 있네 위에 여기 있는 네임을 가져와서 쓰고 그리고 IQ가 와 IQ가 171 굉장히 머리가 좋은 플레이어네요. 그리고 프렌즈가 134명 와 친구도 많고 스코어는 1129 무슨 스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variable에 담는 겁니다. 플레이어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이런 데이터 타입이죠. 이런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러스트는 우리가 이렇게 안 적더라도 이걸 보고도 이게 그런 데이터 타입이란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겁니다.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고 그 데이터 타입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에 대응하는 밸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밸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플레이어와 그리고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범퍼 플레이어 스코어라고 하는데 아규먼트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펑션, 이 펑션입니다. 그죠? 자, 던져주긴 던져주는데 우리 플레이어를 보냈는데 그냥 얘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나요? 뮤트블로 받았습니다. 그죠? 이 플레이어는 이런 플레이어라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스코어는 U16, 이해16성에 대응하는 부호가 없는 정수입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 0에서부터 이해16성까지. 0에서부터 65536이 되나요? 이해16성이 65536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뮤트블로 받았다는 것은 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 인뮤트블이에요. 얘는 인뮤트블. 인뮤터블인데 여기서는 뮤터블로 받았습니다. 뮤터블로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펑션의 아규먼트로 뭔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펑션이 별도의 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내부적으로 베리어블을 만들고 요 베리어블에 들어가는 것은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요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플레이어를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뮤터블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요런 의미죠. 이해되시나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만들었습니다, 러스트가. 우리 대신에. 그런 다음에 player.score에다가 120을 추가를 해라. 그래, 이 플레이어는 여기 있는 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든 이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1 적어놓으면 또 낫겠네. 그죠? 그래서 이게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레이어 스쿼어를 이 뮤트블을 하게 바꾼 거예요. 뮤트블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의 네임 이거는 뭐 있고 IQ 그리고 스코어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에다가 120을 더 추가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하는 역할이 없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 줄이 지금 꺼져 있어요. unuse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이거 이 샘플 코드를 만든 사람이 실수를 좀 했네요. 그래서 이 120을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스코어를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에 밑줄이 없어졌죠. 그죠? 네, 스코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게? 우리가 120을 보냈으니까 120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 지금 말하는 이 스코어는 여기 있는 이 스코어고 여기 있는 이 스코어는 어떤 스코어예요? 우리가 만든 뮤트블 플레이어에 담겨 있는 스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럭트 플레이어 이걸 우리가 여기서 뮤트블로 만들었다. 그죠? 뮤트블로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뮤트블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각 이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의 필드를 다 값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해되시나요?